정강 계곡은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섬처럼 되어 있고요. 다리 밑에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가지고 그 피륙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정강 계곡의 메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에 있는 능강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능강계곡은 금수산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6km에 이어지는 계곡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류에서 청풍호로 흘러들어가는 계곡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능강계곡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능강계곡을 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방사를 치시고 능강교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바로 능강계곡이 다리 아래에 있습니다. 정방사는 이곳에서 3km 정도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오늘은 능강계곡의 6km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류에 여름철에 물놀이 하기 좋은 세 곳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무료로 주차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동시에 거의 1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고 깨끗하게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강교 다리 바로 아래로 계곡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화장실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길에 아래로 나무 사이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능강계곡의 계곡의 모습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도 그냥 무료로 이용할 이 능강계곡이고 주차장이 완전히 무료인가봐요. 엄청나게 커요. 이제 능강계곡 내려가는 길이고 저쪽에 펜션도 있었고 다리 밑이네 여기. 여기 암벽이 있어요. 암벽이 다리 밑에 암벽.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서 또 계곡이 나와요. 화장실이 이렇게 쭉 가면 있네요. 여기 토일렛이라고 되어 있어. 남자. 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능강 계곡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가 끝내줍니다. 위에서 쳐다보니까 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기 주차도 가능하네요. 뭐 식사도 다 가능하고 주차도 이거 다 여기 하고 야영도 하네요. 무려 무려 여기 아래 계곡 한번 봐야 되겠지. 와, 굉장히 강이 높아요. 계곡인지 강인지 몰라도 여기 능강 계곡인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 조금 이제 풀이 있고 여기가 그게 거의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저 아래에서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깊어 보여. 능강 계곡인데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무료예요. 여기 간단하게 파라솔 같은 거 펼치고 노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쪽이 위가 좀 깊네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이제 물놀이 하기 최고 좋은 데인데 완전 비력이네요. 바위.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요. 아, 미끄럽겠어요. 저 다리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네. 아, 저 위에 다리 바로 밑에서 저기 폭포가 있어. 사람들 많죠,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 또 소가 있어. 그리고 저 다리 가면 넓은데 소가 또 있네. 와, 여기 그런데 전부 바위에요. 와, 여기는 폭이 뭐 거의 한 뭐 20m 넘게 될 것 같아. 저희 다리 밑에서 이렇게 폭포를 내가지고 여기 쭉 와가지고 요 피륙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서 두 번째 이제 소가 생겨.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이제 처음 내려온 물이 이렇게 비력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끝내주네. 여기 저 아이들 놀고 있는데요,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약간 깊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는데, 오, 여기 다리 밑에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쭉 타고 내려갑니다.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서 여기 마지막에 큰 소를 이루네요. 야. 여기 수영하고 계시잖아요. 물이 깊어요, 보니까.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아주 깊은 곳이에요. 쭉 내려가면서 멋지게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한 100m 정도 내려갑니다, 여기가. 여기 물이 엄청 좋네요, 맑고. 계곡의 메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한 1m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깊은 데가 10%죠, 여기. 근데 가운데 저 바위 있는데 저기는 약간 디디면서 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저 위에서 쭉 튜브 타고 내려와요. 아, 끝내줍니다, 여기. 모든 게 무료예요. 주차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 계곡의 메인 계곡을 저 위에서 제가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저 영광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가 행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주차도 무료고. 정말 좋아요. 쭉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어집니다. 여행도 그냥 무료로 이용할. 모든 게 무료예요. 주차도 다 무료.